진짜 잘 어울려. 왔냐? 얘네 왜 이래? 아, 내가 이번 커뮤니티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등했거든. 얘네 둘이 합쳐서 곱하기 2한 것보다 내가 훨씬 높아. 이 족밥들. 이 새끼가 이씨. 1등은 팩트로 사람 좁혀도 돼? 팩트폭력 멈춰! 그게 언제 쪼끈데 아직도 아냐? 너가 그러니까 6%밖에 못 받지. 아, 민영 내가 댓글 집은 제일 많았는데. 매니아층은 내가 제일 많았는데. 아니 근데 별 언급도 없는 저 족밥 새끼가 1등인 거지? 무슨 음모 같은 거 아닌가? 설마 댓글 부대 동원해서 투표 조작? 4만 5천 명 투표 중에 77%니까 3만 4천 600 50명을 동원한 거야. 한 명당 만 원씩이라고 해서 3억 4천. 와, 어떻게 커뮤니티 투표에 3억 4천을 쓰냐. 나였으면 그 돈으로 페라리 산다. 나 롤스로이스. 3억 4천짜리 롤스로이스가 어딨냐? 그래, 그렇게 현실 부정하고 싶겠지. 이 족밥들아. 야, 내가 너 죽이면 내가 1위지. 안 되겠다 너 씨. 이 새끼 막아. 어? 너 와 임마. 아, 둘 다 죽어라. 지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. 뭔데? 너네 왜 고백 안 해? 무슨 고백? 지혜 좋아한다고. 누가? 너네. 우리 셋? 응. 누가 그래? 뭔 헛소리야.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좋아한다고 누가 그러냐. 누가 그랬더라? 너희를 뺀 전교생? 와 진짜 어이없네. 아, 난 34만원 빚 때문에 같이 다니는 거. 나도. 유치하게 언제까지 그럴래? 전교생 아니 100만 시청자들도 다 알아. 안 그래요? 키 많이 나냐? 엄청. 아니 그럴 리가 없어. 나 완전 섹시 쿨 갈렸는데. 난 본체가 안경이야. 하나도 안 쿨하거든? 안경이 좋아하나 보지. 야, 난 니네가 지혜 좋아하는지 진짜 몰랐다. 누가 할 소리. 널 언제부터 좋아했냐? 초딩 때부터? 근데 지혜는 우리 셋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할까? 그러고 보니까 지혜가 우리 셋 중에 누굴 특별하게 더 좋아하는 느낌이 없었어. 그렇긴 하지. 그건 셋 다 마음이 없다거나 셋 다한테 마음이 있거나. 야, 나 먼저 간다? 야, 어디 아수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경험 없는 양반이 있어. 경험 없는 놈. 넌 뭐야? 자 그러면 딱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자. 아, 저 공평하게? 공평하게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! 가위가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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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로 절대 끝 안 나겠다. 야, 됐고. 셋이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지혜한테 고백하러 가기로 하자. 어, 나 콜! 콜? 들어와. 아니, 그만해! 그만해, 그만해, 그만! 그만. 아니, 뭔데 참견이야? 너네 지금 투표 주제가 뭐였는지 오해하고 있어. 아! 지혜랑 제일 어울리는 남사친. 그러니까 지혜랑 친구로서 어울리는 사람 투표잖아. 아, 그럼 오히려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귀는 거랑 멀어지는 거네. 그러니까 고백은 지니부터 하면 될 것 같아. 예스! 그게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다가 느낀 건데 처음이 제일 불리한 거 아니야? 아니 그런 거 같아.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. 왜 그걸 이제 깨닫냐? 무슨 할 말?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너를 나를? 아, 추측거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네. 아, 이러다 또 놓다 걸리는 거 아니야?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야? 울어? 아, 넌 광어보다 울어파구나. 더 쫀득쫀득해서 맛있어. 난 광어파인데. 근데 그건 왜? 같이 우럭 먹으러 가자고. 야, 비싸. 나 돈 많아. 너가 매주 만 원씩 주잖아. 네가 쏘겠다고? 그래도
진이는 실패네. 아,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다, 제 성격이. 보다 좋았다. 이 큰 고민?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? 네가 저 상황 대봐. 말이 쉽게 나오나. 고백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그 요새는 카톡으로 고백 많이 하지 않나? 진짜 최악이야, 최악. 어? 왜? 누군가랑 사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서로 비밀도 공유하고 스킨십도 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하고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잖아?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톡으로 한다고? 완전 별로. 완전 공감. 진짜? 설마 너 톡으로 고백하려고 했어? 아니 뭐 요새 그렇게 많이 하니까. 아, 암튼 너 가지라고. 아, 야 이걸 어떻게 들고 가? 방에 줄 데도 없어. 야, 가지고 온 사람 성인 생각 안 하냐? 너 어떻게 가 그런 말부터 해. 아니 오다 주웠다며. 그럼 다시 갖다 놔. 아니 그 말을 그대로 믿냐? 야, 이렇게 깨끗한 걸 누가 버려. 아니 이랬다 저랬다 뭐 나한테 어떡하라고. 아니 그러니까 갖다 둘게. 에휴, 평소에 센 척만 하지 실전에 약하구만. 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. 야, 좋아한단 말이 뭐가 어렵다 그러냐? 봐, 좋아해, 좋아한다, 좋아했어. 아, 얼마나 쉬워. 이게 실전엔 달라요. 속에서는 막 진이야 말해, 진이야 말해 하는데 목구멍에서 딱 걸린다니까. 딱 차일까봐 그런 거 아니야? 에이씨. 넌 누구한테 고백해본 적 있어? 아니. 헐. 야, 쓰지? 아, 쓰지 마. 더. 우리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됐지? 5월 말쯤 봤으니까 2개월?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. 그치? 학교는 다닐만 하냐? 아니, 니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. 그러네. 무슨 일이 없던 날이 없다. 근데 그럼 갑자기 왜?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? 응. 누구? 엄청 많은데? 뭐 호텔, 진이, 태연이, 윤주. 그리고 너도 좋고. 그런 거 말고. 그럼?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? 나 다 진심으로 좋아하는데? 나 할 말 있는데. 나 전학 간다. 어? 야, 너네 석주 전학 가는 거 알았냐? 아니, 전혀. 언제? 다음 주. 어디로? 제주도. 가족이 다 같이 가기로 한 거라서 부모님이 하실 가게 준비도 끝났고. 그럼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거네? 응, 좀 됐지. 이제 못 봐? 쉽지 않겠지? 아, 진짜 못됐다. 미안해. 아니 간다고 왜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. 미안. 안 가면 안 돼? 그것도 미안. 보고 싶을 거야. 그렇게 난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끝이 났다. 어때? 어울려?
잘 어울려. 어떻게 맨날로 있냐 너네는. 지금 하나밖에 없어. 문제야. 왔냐? 아, 이 새끼가 늦어서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인공 티를 내고 싶냐? 어떡하냐 그럼. 반차밖에 안 된다는데 꼭 그렇게 정기적 티를 내야겠냐? 은행 다니까 좋아? 막 신나고 그래? 아니, 퇴사하고 싶어. 배부른 새끼. 야, 너 따위 받아준 은행한테 매일 아침마다 절하고 들어가도 모자란데 뭐 퇴사를 해? 이렇게 드립치는 거 보니까 10년 전 생각난다. 그치? 완전 똑같아. 아, 근데 너넨 뭔 결혼식을 여름에 잡냐? 야, 너네라니. 지 남편분 의사신데 다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. 행복하냐? 응. 야, 최재. 좋아했다.